바이올린 추천할 건데. 아, 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겁나 유튜버 세계. 아니요, 진짜.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셨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버클리 때부터 친구인 연송님을 모셨습니다. 네, 가끔 저 유튜브에 나와요. 여기 가끔 버클리 때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뉴욕에서 마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유학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부터 이제 레슨도 되게 많이 했고 거의 토탈 10년 정도의 레슨 경험이 있답니다요. 자, 오늘 악기 소개할 악기는 두 개고요. 얘와 이 악기인데 가격은 지금 악기 정류장 사이트에서 12만 원에 팔고 있어요. 진짜 싼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영상 3익을 찍었는데 우리 저희 엄마가 보시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8살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악기 사려고 해도 한 12만 원이 넘었었는데 아직도 12만 원이냐고 하며 아주 경악을 하셨는데요. 네,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악기통. 악기통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사실 악기통 되게 괜찮아. 네, 진짜 되게 예쁘게 보컬이야, 이 정도면.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실래요, 선생님? 짠! 네, 이제 악기 이제 구성품 한번 소개해볼게요. 자, 이거 덮개. 악기. 어깨 받침. 팔. 네임팩. 그리고 송진. 그리고 스트랩. 그리고 야금기. 약간 색깔별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요 색깔 중에 하나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성품 여기 안에 더 들어있어요. 제가 사실 몰랐는데 여기 열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네임팩. 이거 이제 학생들 아이들 보면 여기 악기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붙여주시고 여기 활에다도 붙이고 저 지금 이거 아이팟 에어팟에다 붙였어요. 네, 에어팟에 붙였어요. 붙였어요. 그리고 이거 사용전 읽어주세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악기가 뭔지 알고 여기 이제 사용하시기는 정말 초보분들은 이거 유용하실 것 같아요. 아, 사실 제가 이게 진짜 필요했어요. 지금 사실 이게 없어서 바이올린이 더러워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요즘 밴드가 파는 거 아시죠? 그렇죠. 거의 한 4, 5천원 하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거 주는 거 옛날에는 진짜 이거 인심으로 맨날 줬는데 요즘 이거 팔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거 이게 중요하죠. 이거 진짜 중요한데 혹시 이제 처음 하는데 선생님 없이 하시는 분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떼가지고 여기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하얀 색깔 위에 있죠? 이거를 맨 끝에 여기 위에 여기다가 안쪽에다 해서 여기 끝에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밑에다가 딱 붙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붙인다고? 아, 몰랐군요. 아, 전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아, 하나씩 있는 줄 알았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음계도 써져 있어요. 파, 라, 미, 시, 파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애들이 볼 수 있게. 줄을 옆으로 다 푸세요. 얘를 이렇게 뺍니다. 이거 진짜 좋던데?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악기를 사면 악기에만 추천을 받았는데 사실 입문용 악기는 이렇게 악세사리를 뭘 주냐도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어요. 끝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요. 진짜 쉬워 그냥. 끝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근데 가끔 안 맞을 때가 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자, 이렇게 딱 하면 땡! 진짜 괜찮아요.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보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음계들이 딱 들어있어서 특히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애들 막 맨날 가르쳐서 맨날 까먹는 거죠. 정말 어렵고 이제 악보도 처음 배우는 친구들 있으면 진짜 이거 매칭하는 거 이게 진짜 한 1, 2년 걸려요. 진짜 그건 맞는데 이게 있으면 확실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올린이라는 게 예민한 악기고 이게 뭐가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전 연주를 두 개를 해봤는데요. 분위기가 약간 달랐어요. 얘는 약간 원기 있는 사운드 좀 따뜻한 얘는 브라이트 약간 네, 라인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나 봐요. 약간 원기 있는 거 아니면 브라이트한 라인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항상 저는 웜기 일단은 한번 연주해볼게요. 저는 사실 얘가 못 들고 얘 최애 얘 사실 완전 강추 사실 예쁘기는 솔직히 악기만 처음 봤을 때는 난 얘가 좀 마음에 들었어. 솔직히 악기 모양은 보이시는 모르겠지만 얘가 나뭇가 많았고 사실은 한국인들한테 이 색이 좀 인기가 많아요. 이런 맞아요. 빨간색보다는 약간 브라운기 있는 거를 선생님들도 진짜 많이 드시고 클래식 화려한 거 연습하고 싶은 사람은 있죠? 그리고 멜로디, 간단한 멜로디 위주로 연주할 사람이 이거? 그냥 뭔가 사람 목소리 느낌?
연주하기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임윤영 바이올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줄 높이 저는 낮은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거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맨날 맞아요. 아 손가락 찢어졌어요. 진짜 그러면 이제 레슨을 해야 되는데 레슨을 할 수가 없어. 아프다는데 그렇죠. 애들이 처음... 아파서 바이올린을 싫어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최대한 줄이 조금 낮은 거 하면 잡았을 때 덜 아파서 애들한테는 줄이 낮은 게 좋을 것 같고 뭐 대개들 줄 낮은 게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목 사이즈가 되게 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 맞아요. 본인 악기가 진짜 얇잖아요. 진짜 얇아요 쉽게. 네. 여기가 얇으면 진짜 편하긴 해요 솔직히. 네.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근데 이 둘 중에 얘가 조금 더 얇게 나온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얇긴 이건. 그리고 연주 저번에 해봤는데 뭔가 여기 세팅이 얘가 뭔가 편했어요. 아, 세팅이요? 여기 목부터 아, 이렇게 그렇구나. 뭔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좀 더 좋더라고요, 얘가. 들어주면 난 소리가 얘가 좋아서 약간 불편한 걸 감수하고 얘를 하겠어, 난. 소리는 진짜 무시할 수 있어. 소리는 무시할 수 있어. 아니, 근데 물론 얘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아, 얘도 좋죠. 약간 클래식 위주로 공부하실 분들은 얘 사세요. 이게 진짜 이것도 언급해야 되는데 처음에 줄, 여러분 사면 줄 계속 풀려요. 아, 맞아. 근데 그렇죠. 저번에 계속 했더니 어떤 분이 아, 악기가 안 좋은가 봐요. 계속 멈추시고 화를 내세요 이러시는데 아. 줄이 처음 악기가 처음 오면 줄이 계속 맞아요. 풀려요. 네, 계속 맞춰주셔야 돼요. 네, 연주해볼게요. 저 네. 공식곡 해볼까요? 뭘? 잘하다. 아, 예, 좋아요. 오케이. 솔직히 좀 걱정하는 거 엄청 많이 했어요. 내 악기랑 얘랑 지금 가격 차이가 아. 어느 정도고 솔직히 내 악기는 너무 오래 쓴 악기라 소리가 진짜 잘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 미디어 한번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소리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진짜. 이거 기본 줄인데 기본 줄이다. 여기서 줄 좀 바꾸면 사실 테스팅 해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추천 생각. 자 그럼 두 번째 악기 한번 제가 한번 연주해볼까요? 네. 네. 밝은 거 똑같은 거 해볼게요. 똑같은데. 아 확실히 이런 건 잘 어울린다. 이게 밝다. 밝은 게 잘 어울린다. 고음이 진짜 좋다. 잘나는 고음. 자, 그러면 우리 줄 한번 바꿔서 네네. 선생님께서 연주도 해보고 아, 저도 네네. 연주도 해보고 봅시다. 우리 한번 해볼게요. 네. 도미넌트 요 줄로 바꿀 거예요. 그냥 이거를 입문용 악기다 쓰면 대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에바도 써보고 막 이래봤는데 저번에 도미넌트 제일 난다. 브랜드라서 항상 비슷한 퀄리티가 올 것 같아서 항상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너무 잘라서 진짜 완전 강추예요. 얘 진짜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잘 샀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 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처음 이런 거 찍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래도 편하게 찍으셨나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감사드려요. 구독.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